대만 정부는 오늘 오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한국의 대중국 수호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최명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만 정부가 한중 수교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과 단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북 외교부장이 직접 발표한 특별 성명은 국가 간의 단교가 뜻하는 바를 실감케 하는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루타이 정부의 이의구행, 부진 괴뢰 한전 기간 대만 행정원은 또 긴급 강요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으며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전 언론은 양국 단교 소식을 온종일 톱뉴스로 반복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사회단체들은 한중 수교에 항의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오늘도 타이베이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최명길입니다. 역사적인 한중 수교, 지금부터는 우리 주변 관련국들의 반응과 세계의 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입니다. 오늘 한중 수교를 지켜본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과 중국인들은 기쁨과 함께 두 나라 간의 설린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중국에서 홍기룡 특파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실현됐다. 한중 수교에 대한 중국인들과 우리 조선족들의 압축된 표현입니다. 중국과 한국 建交啊, 这是一件很值得高兴和庆幸的事情。 中国人民呢是愿意与世界各国人民世世代代友好下去。 오늘 점심 시간에 텔레비를 보고서니 중국과 한국이 이제 수교를 맺게 된다. 이것은 중국 땅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놓고 말하면 정말 기쁜 일이고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양국 관계 정상화 소식을 대부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 일반 중국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국교 관계가 없었던 지난 북경 아시안 게임 때 선수단 환영을 위해 사람들을 겨우 모아 공항 마중등을 나갔던 불과 2년 전에 서글펐던 순간을 우리 교민과 조선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은 오늘 역사적인 양국의 수교 서명 소식을 머릿기사로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교를 계기로 기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나아가 상주 특파원이 곧 생기게 됨에 따라 중국의 기자들도 초대 서울 특파원의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就学习一下韩国的这个新闻各方面的一些专业业务，也希望呢将来呢韩国和我们中国呀，就两国的记者、新闻单位的记者、编辑呢，能有经常的交往和往来。谢谢。 천안문 광장에 내리쬐는 8월의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습니다. 북경에서 MBC 뉴스 홍기령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와 이제 국교가 끊어진 서울 명동에 있는 대만 대사관은 오늘로 공식 업무를 마감하고 대만 국기인 청천 백일기를 내렸습니다. 대만 대사관 표정을 이호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과 광명 그리고 박해를 상징하는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 백일기. 44년간 서울 하늘 아래서 휘날리던 이 청천 백일기가 단교를 맞은 오늘 길을 내리는 하기식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기인 오성기에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됐습니다. 대사관 현관에 개양된 기가 내려지자 김숙이 주한 대만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과 화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간간이 눈시울을 붉혔고 이어 김 대사의 짤막한 이임사가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의 국부인 손문 동상 아래 모인 한성 학교 학생들도 이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단교 사실에 슬픔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프고요. 우리가 나라가 없는 게 너무 안 됐어요. 잠시만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겐 슬픔도 잠시. 대사관 주인이 바뀜에 따라 겪어야 할 자신들의 장래와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도 큰 걱정입니다. 전혀 저희의 생활 보전도 해주지도 않고 모든 중화민국에 속해 있는 학교들마다 전부 다 중공에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중공에 반납하면 우선 애들의 사상이 문제가 돼요. 지금
어느 정도의 굴절을 겪은 양국 관계였지만 반세기 동안 다져온 우위 상징인 대만 대사관은 오늘 모인 화교들의 울분과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만세 삼창을 뒤로 남겨둔 채 김숙이 대만 대사가 오늘 밤 10시 특별기편으로 출국함으로써 44년 역사에 공식적인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인입니다.